그렇군요. 이 노래는 저작권이, 네, 그게 안돼 있는 곡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음악을 틀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작권에 그게 걸려가지고 꺼졌어요. 잉. 개강 못 막죠. 네, 개강 못 막아서 끈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살이 좀 빠졌다고? 네, 저작권 그렇게 실시간으로 끊겨요. 근데 경고 문구가 없이 그냥 꺼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작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작권 없이,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그런 거를 틀어야지, 안 그러면은 꺼져요. 원상이 앞머리 눈 찌르지 않아? 저 많이 찔러요. 그래가지고 머리띠를 살까 했는데 깜빡했어. 인스타에 올린 건안 내려가요. 왠진 모르겠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아니, 원래 오늘 인스타에 오늘 올릴 베이스 커버 영상으로 오늘은 가스펠을 쳐서 올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좀 차분한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차분하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난이도가 최상으로 돼버렸다. 저거 반쪽이 됐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살이 빠졌어? 이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틀었습니다. 아, 우리 그때 공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죠, 그죠? 누가 언니 이러는데? 누가 여기서 친구 찾았어? 내일 계약인데 응원의 메시지 하나만 해주세요. 와, 개강이랑 계약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하는구나. 화이팅? 아니, 저는 좀 부러워요. 개강도 부럽고 개학도 부러운데, 뭔가 응원을 할 그게 아니라 난 부러워. 나도 학교 다니고 싶어. 원상님, 파프리카 커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Because today is 3월 1일. 원상아, 나 내일 고등학교 입학해. 화이팅 해줘. 화이팅이라뇨. 축하드립니다. 가면은 맨날 친구들도 보고, 또 이제 어떠한 이제 친구들과 재밌는 해프닝도 기대할 수 있고, 그런 이제 학창시절에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학창시절을, 아, 나 부러운데. 나는 왜 부럽지? 오빠도 학교 있잖아요. 경희대 3학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못해? 반배정이 망했어요? 왜? 친구들이랑 같이 반이 안 됐어? 그러면은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더 새롭고 많은 친구들? 왜냐면 그전 반에 같이 친구였던 친구들은 계속 친구로 남아있는 건데, 새로 반된 곳에 내가 아는 친구가 많지 않다면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거잖아.
아닌가? 물론 또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의 원상이는 학교에 가기 싫어했지, 분명히. 근데 왜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게 재밌게 느껴질까? 오빠는 잠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관심사가 있는 종목의 유튜브인데, 영상인데, 길고 재미가 없어. 나 이거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근데 길고 재미가 없는 영상이야. 그러면은 그거 보다가 잠이 들어요. 아, 기억은 미화되니까. 기억이 조작돼서 그랬어. 추억은 미화되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치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을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보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여러분 성인이 되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로.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면은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일하느라 다들 바빠져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는 것만 해도 바빠서 서로 자주 못 만난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았던 추억은 뭐예요? 사실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 좋았던 추억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잘 못 어울렸기 때문에 왕따도 당했었고. 근데 이제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그런 것 같아. 아, 그때 왕따 안 당하게 좀 이렇게 잘할걸. 막 친구들하고 좀 더 잘 어울려서 지내볼걸 하는 그런 미련도 조금 있는 것 같아. 원상, 나 이번에 진로 적는 거에 경희대 산디과 썼다? 어, 진짜요? 산디과가 우리 건물이 같은 건물이었는데, 우리 학과랑. 아,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생각해요. 저도 뭔가 이제 안 좋은 뭔가 모습을 보였겠죠. 나 개와 베이스 연습 중이었다? 너무 재밌어. 재밌어? 다행이다. 자, 아까 커버에서 올렸던 영상 베이스를 좀 쳐드릴까 했었는데 영상이 그 음악이 저작권이 걸려서 안 되겠네. 그냥 여러분 영상으로만 보는 걸로. 원상아, 나 이제 고3인데 더욱 많은 게 두려워. 원상이는 용기를 어떻게 얻어? 용기를 얻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딪히면 돼요, 두려움에. 그게 곧 용기가 돼요. 용기를 갖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나면 그게 용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부딪히면서 그 순간을 즐기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나 되게 용기 있었다 라고 느껴져요. 용기는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지 않더라고요. 머리로 갖는 용기는 허상이야.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해달라고요? 되려나? 노래 부르면서 하는 게? 키가 뭘까? 이거 너무 어려워.
노래 부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돼. 그 나팔 불면서 춤추는 꽃인형 같다고요? 이거?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이 진짜 하지 마. 똑같다고? 내가 좀 이런 거 잘 따라해. 나 그 주유소 그 풍선 인형도 잘 따라해. 엄마 아빠가 나 똑같다고 맨날 칭찬해 줬는데. 길고 얇아서라고? 똑같 점점 양은 뭐야? 똑같 점점 아 나 이거 개인기로 나중에 쓸까? 어디 나가서? 아 그래? 나 좀 잘하나? 이것 봐, 나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 이렇게 까매졌어. 여기에 굳은 살 배겼어. 게임 이것저것 합니다. 노래 구슬프다. 학교 가기 싫은 내 마음을 대변하는 듯. 지원이 들어왔네. 그래서 가끔 이제 친구들이 뭐 지원이나 이렇게 친구들 라이브 방송 키면은 그거 틀어놓고 게임했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뭔가 친구가 옆에 있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지원이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켜놓고 게임하면서 듣다가 웃고 막 그랬어요. 네, 머리 손질 직접 한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대예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관리가 안 돼. 나 재수해도 되니까 내 운 원산이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가로치고 사실 아님. 안 되지. 사실 아닌 게 안 되지. 내가 다 가져갈게. 내일 바깥 온도가 확 떨어진다고요? 내일 나 일정이 있나? 염색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저는 염색 별로 안 좋아해요. 댓글 읽어주시면 오늘부터 왈왈이 할게요. 오케이, you come on. You are walwals. 아마 근데 계속 흑발로 남지 않을까요, 이제? 딱히 뭔가 이제 그런 머리 색깔 같은 걸로 우리를 도전시킬 마음은 크게 없어 보이던데, 회사가. 아닌가? 이거는 텔레파시가 알겠죠? 목걸이 이쁘죠? 피어싱은 이제 안 할 거예요. 귀걸이도 안 할 거야. 어렸을 때 다 해봤는데 나한테 별로 어울리지도 않고 후유증이 너무 안 좋아. 은방이요? 은방도 회사에서 어떻게 뭐 모르겠네요. 회사 계획을 전할 수 없으니. 왈왈이 들이 원하면은 다른 머리색 해줄 거냐고요? 근데 검은 머리를 원하는 왈왈이도 있고 다른 머리색을 원하는 왈왈이도 있는데 그럼 어느 쪽 왈왈이 말을 들어줘야 하나요? 예찬이 형처럼 반반 머리 해야 하나요? 오빠 반신욕 해요? 안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뭔가 온천 같은데 몸 푹 담그고 싶어. 반반머리 가능이냐고요? 노, 불가능. 아, 너 3cm지? 그게 무슨 말? 고3 베이스 입시생인데 내년에 원장님한테 베이스 배우러 가고 싶어요? 오, 목숨을 걸고 오십시오. 받아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숙제 진짜 좀 많이 빡세게 내줘요. 머리 계속 기르는 거예요? 네, 기르는 것 같아요. 안 잘라주던데요? 안 잘라주던데? 목숨? 아, 내 목숨 걸라고 했나? 아, 목숨은 말고 그러면 수면을 거세요. 휴식 시간을 거세요. 베이스 배우고 싶은데 많이 어려울까? 글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렵고 안 어렵고가 정해지지 않을까요? 부금 유튜브에서 틀고 있어요. 아, 수명이라는 줄 알고 기절했다고?
아, 수명도 거세요. 내 베이스처럼 머리 하자고? 그럼 징그러울걸? 진짜 너구리처럼 될걸, 그러면? 지금 틀어놓은 노래 이거 뭔지 몰라요. 이거 그냥 그 라디오 같은 데서 나오는 거라. 나 오늘 푸들 같아? 홀리 보고 싶다. 라틴 아메리카 투어를 하시겠습니까? 제발요, 하고 싶어요. 페루 가고 싶어요. 멕시코도 가고 싶고, 칠레도 가고 싶어요. 브라질도 가고 싶어요. 지금 연습실 슈벤 때랑 같은 곳이에요? 슈벤? 아니요, 그때랑 다른 곳입니다. 오늘 하루만 박홀리로 개면한다. 죄송하지만 홀리는 조홀리입니다. 본관도 바꾸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외국 왈왈들 원상이한테 레슨 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언택트는 레슨을 안 합니다. 원래 음악 관심 있는데 입학 때문에 그만뒀어. 어떻게 돌아갈까? 원하시는 대로 본인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가십시오. 맞아요. 성을 갈아야지 홀리가 되려면. 원래면 홀리의 풀네임은 조 홀리이기 때문에 홀리 초. 원상이 베이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저 중3 4월이요. 16살 4월. 이제 고등학교 예고 입학 그 입시 준비하려고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죠. 김조홀리는 어때? 조홀리는 저거 안 이름이 아닙니다. 조홀리는 새 학기 컨셉 추천해 주세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대부분은 어때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거티다 내고, 좋으면 좋은 거티다 내고. 중3 때 음악 시작하는 거 늦을까요? 아니요, 전혀 늦지 않아요. 원상이 오늘 렌즈 꼈어? 안 꼈어요. 렌즈 안 껴서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오빠도 새 친구 사귈 때 마이쮸 먹을래 해봤어? 그게 뭐예요? 오빠 제가 입덕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 야간 합주실 봤는데 진짜 더 재밌어 보였어요. 평소에 루시 멤버들이랑 같이 잼 하세요? 아니요, 전혀 안 합니다. 현실. 잼안 합니다. 라방 틀어놓고 과제하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과제 방해 안 되나요? 제 라방이? 내가 라방을 지금 30분을 했다고? 시간 빠르네. 연습실에서 만나면 뭐 해요? 공연 합주합니다. 그거 말고는 안 해요. 요즘에도 새벽에 닭싸움 하시나요? 보통 이제 그런 닭싸움이나 술래잡기 같은 거에 항상 주무자가 이제 예찬이 형이었는데
예찬이 형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예전에는 틈만 나면은 광일이한테 쫓기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이 댓글 읽어주면 내일 조원상 컨셉 간다. 수고. 오늘 끝나기 전에 베이스 쳐주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상엽이 생일 선물 줬어? 줬죠. 카톡으로 시읏시읏 했더니 상엽이 형이 기억 시읏 보내던데요? 그러니까 조은상 컨셉은 뭐야? 이건데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은 거지? 꽤 오래 먹었는데 얼마 안 남았네. 3월 22일까지네. 이거 저 멜로디를 카피한 게 아니라 키를 찾아가지고 그냥 그 키에 맞게 코드에 맞게 연주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든지 간에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F샵, 그러니까 파샵이 도예요. 그러면은 F샵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이용해서 계속 연주를 하면 돼요.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자,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럼 파샵. 파샵이 지금 도예요. 자, 방금 들었죠? 파샵으로, 파샵을 도라고 생각하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해도 멜로디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안에서만 놀아도 이제 멜로디가 알아서 다 맞게 돼 있어요. 그 키에 맞게. 오케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모양만 외우면 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도시라솔파미레도를 가지고
정상현의 입시곡 뭐였어? 제 입시곡은 다른 타 학교들은 제가 직접 만든 이제 곡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한양대, 서울예대, 호원대, 동아방송대는 제가 만든 곡으로 가서 했었고 다 떨어졌어요. 경희대학교는 경희대학교 썰을 제가 안 알아들었구나. 제가 경희대학교를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게 됐냐면은 저는 원래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경희대학교에도 원서를 한번 넣어보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됐었더라? 안 넣겠다고 내가 그랬었을 거야. 근데 아빠가 넣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경희대학교 그 입시 전형을 보니까 지정곡 두 곡인 거야. 리얼북 안에서 지정곡 두 곡. 그래서 급하게 우선 한다. 난 재즈를 안 했단 말이야, 그때. 재즈를 안 해가지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재즈가 아니라, 그냥 내 스타일 펑크, 그냥 펑키 스타일로 그냥 그 리얼북 곡을 내 마음대로 편곡을 해가지고 봤는데, 붙어버렸대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다 떨어졌어요. 운이 좋은 거죠. 내가 아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입시곡. 렉이 너무너무 걸려요. 렉이 너무너무 걸려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멈춰버렸네. 저 원래 안경 망가졌어요.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팽! 하고 터지더니 없어지던데. 어이없어. 오케이, 이거는 페이지가 지금 완전히 맛이 갔네요.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동영상 들어가서 내가 나온 동영상 말고 내 동영상 들어가서 아하 아하 아 아하 아하하 아아 이건 것 같은데 아니네. 아 이거다. Inner Power.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 이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도전을 해볼게요. 네. 잠깐만, 내가 옛날에 해놨던 걸 조금 카피를 해봐야겠다. 오, 깜짝이야. 미안해요, 미안해. 놀랐지?
이건데 와 너무 어렵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입시는 5연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제가 진짜 연습을 딱 각 잡고 해야지 되는 곡인데 그때도 아마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겠죠?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했지 내가 그때? 되네요. 아무튼 이거랑 그 리오라고 우리나라 베이시스트 분이 계신데 리오님의 베이스 곡 중에 하나를 제가 카피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 뜨네요. 찾기가 힘드네요. 리오 한국말로 리오라고 쳐볼까? 리오 안 뜨네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살짝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건데 이게 뭐를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어이구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이제 아마 이
요거를 이제 스킬을 보여주려고 이거를 골랐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게 우다닥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했는데 완전 망했죠. 이제 리오 선생님 앨범이 유튜브에 옛날에 있었는데 멜론에 가면 있으려나? 리오 베이스 뮤직 검색창이 어디있지? 여기 많이 봤더니 이거 바이브 검색창 알겠다 리오 안 보이네요. 옛날엔 다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느리냐? 가수의 이름이 리오입니다. 옛날엔 다 있었는데 왜 없어졌을까? 딱 앨범 커버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데 한국 앨범으로 찾아보면 나오려나? 아니면 내리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리오 인베이 인베이전 없네. 이럴 때는 한국말로 베이시스트 리오 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이제 리오 앨범 찾았다. 인비테이션 인비테이션 이러면 나와야 정상인데 아무튼 이 노래 중에 Absolutely 리오의 Absolutely 치면 나와야 정상인데 안 나와요. 유튜브에서 내리셨나봐. 왜 그러셨지? 노래 좋은데 이거를 그럼 멜론에다가 검색을 해봅시다. 오우 안 나와. 그러면은 유튜브에도 없고 바이브에도 없고 멜론에도 없으면 그냥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곡이 된 건가? 어쩌야 되지? 멜론에 있네요.
구글에 쳐보라고? 오케이. 구글에 쳐봤자 안 나오네요. 멜론 근데 나 아이디가 있는데 이거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럴 때는 멜론에 어플이 있어야 되는데 어플도 내가 지웠나봐. 어쩔 수 없죠. 다음 기회에. 그러니까 나는 근데 지니 아이디가 없어서 그 지니를 다 들으려면은 저게 있어야 돼. 1분 미리 듣기만 해야 돼. 오, 크다. 어쨌든 1분 미리 듣기라도. 이런 겁니다. 1분이 끝났네요. 저 이거를 엄청 틀려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안 되네. 아니 안 된다. 옛날엔 됐는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연습 안 하면 안 되네요. 연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더블 클럽, 더블 블럭 광이요? 그냥 두 개 뜨득뜨득뜨득 하면 되는데. 더블 플럭은 그냥.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날리면서 하면 안 돼. 이 모양 그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뜯는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거든? 이제 실수로? 그러면은 소리가 똑바로 안 나요.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저렇게 으드닥 으드닥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블 플럭을 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더블 썸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더블 썸과 더블 플럭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이 빅터 우튼입니다. 그 사람 이제 이렇게 치죠. 레슨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와, 원상아 너는 16비트가 안 되는구나. 16비트 연습해야겠다. 네. 봐봐 원상아, 16비트가 안 되냐. 네. 16비트가 안 되는 원상이었습니다. 저 베이스 얼마 만에 치냐고요? 일주일 넘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하면 손가락에 힘이 생겨요.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근육이니까 당연히 힘이 없죠. 계속 연습을 하면은 근육이 붙어요. 러시안 룰렛을 해달라고요? 옛날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했던 것 같은데.
싱코야 다. 다 싱코야 다. 그래서 그 타이밍 맞추기가 힘드네요. 핑거링 치다가 플럭 칠 때 픽업이 없는지 올리고 쳐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근데 이렇게 쳐요. 그냥 대충.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에게 욕을 먹어요. 이렇게 치면.
아이스크림 캔 다 까먹었죠. 60곡 중에 베이스 가장 어려운 곡이 뭐예요? 모르겠네. 조깅이랑 떼굴떼굴 아닐까요? 동호사다 190bpm이래요? 동원서답을 하고 저는 그러면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원서답 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근데 190 템포였나 원래? 아니면 더 빠르게 해달라고? 어머, 까먹었어. 대박. 틀렸나?